예,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저도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예, 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대체 조화 속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쓰고 나면 또 찢어버리고 쓰고 나면 찢어버리고 그러겠죠. 그렇게 수십 년을 하다가 뭐 이렇게 접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선생님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낭독하겠습니다. 누나 생각 나 태주 조그만 새였나 보다. 은빛 날개를 가진 누나는 어여쁜 새였나 보다. 고갯마루 올라설 때까지 뒤따라오며 지절거리다가 속삭여주다가 뒤돌아보면 포르르 사라져버린 누나는 무지갯빛 바람개비. 누나야 누나야 오늘도 언덕에 올라 혼자서 불러본다. 고운 이름아. 이 시는 좋다. 여러분 제가 누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누나 굶기가 들어가지고 미국에 제가 문학 강연을 다섯 번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안 와주는데 미국에서 저를 알아줍니다. 오늘 또 저 미주 한국일보사에서 뭐 신춘문예 심사했다가 50만원이 송금돼서, 그게 1,000원이 안 가는가 봐요. 그래서 49만 얼마 받았어요.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어쨌든 거기를 제가 다섯 번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보다 네 살인가 더 많은 여자분을 제가 알았어요. 홍아무개라고 하는 여자를 알았는데 손이 많이 부드럽고 예쁘고,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여행 다니다가 좋아가지고 누나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분한테도 내가 시집을 하나 써서 바쳤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시집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시집 속에 들어가 있는 시인데요. 그러고 보면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 쫓겨났어도 여러 번 쫓겨났어요. 아까 대학생한테 그렇게 써서 바치고, 요즘엔 또 어떤 조그마한 애한테 시집을 여러 번 써서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여자한테 시집을 바치려고 나는 세상에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내가 시집을 한 권 써서 바쳤습니다. 홍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잘 있는가 모르겠다. 조그만 새였나 보다. 은빛 날개를 가진 누나는 어여쁜 새였나 보다. 고갯마루 올라설 때까지 불러본다. 고운 이름을 오늘도 언덕에 올라 혼자서 불러본다. 고운 이름을. 아니 시 있고 시 얘기하고 노래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이분하고 내가 싸워갖고 삐쳐갖고 그 뒤로 영 연락도 안 했는데, 이게 태평양 건너서 그쪽에서 듣고, 아, 자기를
위해서 쓴 시가 이렇게 노래로 오늘 처음 태어나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알겠지요. 뭐 영감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러면 언제 작곡했지? 놀래라. 나는 오늘 그냥 계속 놀래러 오네요. 놀래러 온 것 같아요.